지금 햇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꽃이 목마를까봐 예, 다시는 또 꽃 가꾸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마르던 꽃이 막 이렇게 막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듯 그러면서 꽃이 활짝 웃는 것 같습니다. 아, 연일 폭염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예, 제주도도 약 33도까지 올라가고 그러는데요. 지금 시원한 바다와 아, 계곡이 생각이 납니다. 아, 제주 이글루 작은 폭포도 시원한 물줄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아, 제주도에는 368개의 오름이 있죠. 예, 조경을 하더라도 조금 특이하게 해봤습니다. 지금 가운데가 움푹 파였죠. 저런 거를 운하고 두는 군부리라고 합니다. 아, 지금 큰 군부리하고 작은 군부리. 요 왼쪽 큰 것은 다랑시 오름이고요. 요거는 악건 다랑시 오름입니다. 아, 제가 제주도의 오름을 생각하면서 조금 특이하게 조경을 해봤습니다. 반려동물 해피도 아침 산책을 잠깐 마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시켜줍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조금만 더우면 그냥 못 견뎌서 헥헥거리네요. 아, 해피야 많이 더워? 응? 더워? 아, 그래 너 집으로 시원한 데로 옮겨줄까? 백구는 뭐 그늘에 들어 누워가지고 팔자 늘어지게 자고 있습니다. 아, 완전히 개팔자가 상팔자네요. 아, 요 녀석들 아침에 막 줄을 풀고 밖에 나갔는데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거 알지? 백구야 잘 자. 저 푸른 초원 위에 거린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린 인가 한 백년 살고 싶어.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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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예, 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은 없습니다. 아, 정말 이 짠디밭의 자풀, 아, 그리고 이 조경, 아, 이 정원에 가꾸려면 정말 예, 제주살이, 시골살이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나가자 그러면 좋겠어요. 이제 늦게 놓고 나가야 되는데. 아, 이걸 딱 해놓고 맨날 돌아다니는. 아이고. 야, 애란이 이렇게 참 엄청 비싸잖아. 예, 많이 많이 이 번졌네요. 아, 어제 5일장 가니까 애란이 손으로 한 묶음도 안 되는데 5,000원 하더라고요. 지금 이 보면은 완전히 이 타샤가 심은 이 에란이 이렇게 많이 번졌어요. 이거, 야, 이거 정말 이거 한 묶음에 5,000원이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에란 부자인데요. 네, 벌초하기 싫어서 요즘 이거 에란 많이 심는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아, 건보가 어제 올장이어서 오래간만에 밥을 먹는데. 아우, 저 안에 또 깨구리도 한 마리. 이걸로 연못에 또, 이제 또 깨구리가 이리 왔네. 아, 깨구리가 아니고 개구리가 아니고 개구리입니다. 이 작은 연못 하나가 많은 동식물들의 생태계 보고입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많은 새들이 와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또 이처럼 또 개구리 또 잠자리. 아, 또 벌써 잠자리가 왔네. 이 녀석 날아가지도 않네. 아이고, 언제 또 이렇게 대롱나무 꽃이 이렇게 막 폈네요. 근데 보지도 못했어요. 참, 이 시골살이가 한가하고 심심하지 않나 그러는데요. 아, 정말 참 많이 바빴나 봅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대롱나무 꽃이 핀지도 모르는 세월이 훌쩍 갔네요. 위에 바람막이가 되어주니까 잘 크네. 아, 요게 황금향? 황금향, 골드. 아, 이렇게 황금향이 몇 개 열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약도 좀 쳐줘야 돼. 지금 쳐줘야 돼. 약을 안 치면. 아, 이 저 한라봉 귤나무도 이 약을 안 치니까 이게 입마른 병인가요? 새순이 전부 다 이렇게 하얗게 말라서 죽은 말라서 막 병이 걸렸습니다. 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주도매 문주란 하나 자기 나라 꽃을 자기 고에 예, 요 무궁화는 명색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상징하는 꽃인데요. 정원에 한 송이 정도는, 한 그루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제 아내 타샤가 심었습니다. 아, 예전에 미국에 사는 제 친구가 이쪽에 제주 이글루 저희 집에 와서 정말 잔디가 있는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했는데요. 정말 와서 한번 해봐. 정말 이게 잔디가 얼마나 자주 자라는지 틈만 나면 잔디 이렇게 잘라줘야 됩니다. 아, 이 해마다 철 따라 많은 꽃들이 피고 열매를 맺고 계절의 변화는 오늘도 끊임없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글루, 제주 이글루 저희 집 텃밭입니다. 지금 이게 피망인가요? 피망? 예, 피망. 피망도 조금 열었네요. 피망. 얼핏 보기에는 고추와 비슷해 보이는데 저게 바로 피망입니다. 예, 고추도 한 몇 그루 심었는데 올해 이상하게 열매가 그렇게 많이 열리지는 않네요. 네, 가지나무, 또 깻잎. 네. 요거는 배나무입니다. 배나무. 이게 천혜향인데요. 아, 천혜향이 작년에는 열매를 많이 맺더니 올해는 해거리를 하는지 네.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상추 지금 심어놓으면 이게 내년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또 깻잎도 어느새 이렇게 많이 자라요. 아, 이렇게 약을 안 쳤더니 한라봉도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 딸랑이던데요. 네. 아마 내년에는 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이 오이를 이렇게 한 몇 그루 심었더니 아 정말 이렇게 남아돕니다. 지금 보니까 이 보세요. 막 오이가 주렁주렁 열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예. 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끈을 만들어 줬는데 이제 뭐 오이가 주렁주렁 열었습니다. 가시오이입니다. 가시오이. 가시오이가 이렇게 막 열었습니다. 예, 이건 방울토마토인데요. 아, 올해는 조금 늦게 심었더니 아직까지 제대로 열매를 못 맺고 있습니다. 아마 또 비료를 좀 주고 퇴비를 주면 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 보니까 병충해도 강하고 계속 베 먹어도 되는 아, 이게 소풀, 전구지라고 하죠. 아, 이게 제일 재배하기도 좋고 그냥 한번 이렇게 심어놓으면 계속 빼먹을 수도 있고 철따라 계속 나는 것 같아서 아주 뭐 재배하기도 좋습니다. 시골살이의 예, 필수 품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여기 엄나무인데요. 지금 요 봄에 새순이 날때 이렇게 살짝 데쳐서 먹으면 예 굉장히 맛이 좋죠. 예, 두릅보다도 더 좋게 치주는 엄나무인데요. 제가 한 그루 심었더니 이렇게 많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더욱더 많이 클것 같습니다. 예, 여성의 미용에 좋다는 예, 석류나무인데요. 예, 작년에 굉장히 많이 열렸는데 예, 올해는 이상하게 너무 냉해를 입어서 그런지 올해는 해그리를 하고 있네요. 예, 바로 이 나무가 수프 옷입니다. 아, 정말 작년에 엄청 많이 열려가지고 또 옷이 잼도 만들고 잎이 이렇게 시커멓게 되도록 많이 따먹고 했는데 이 수프 옷이 한 그루만 해도 정말 먹고도 남습니다. 아, 올해에도 굉장히 많이 열렸었는데, 이상하게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무렵에 날씨가 한번 추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해를 입었는지, 올해는 열매가 완전히 다 물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데 알아보니까 다른 데도 똑같은 냉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동백나무인데요. 이게 열매가 빨갛게 열었네요. 예. 근데 이 연못가에 나무를 왜 이렇게 옆으로 누운 이런 나무를 심었냐면요. 이 제주도의 겨울 철새들이 이렇게 막 하늘로 날아가다가 이 연못에 이제 금붕어가 있으면 이 내려앉아가지고 금붕어를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금붕어를 구하기 위해서 이처럼 나무를 보호막이를 옆으로 늘어지게 심었습니다. 몇년 전에 보니까 금붕어가 이렇게 옆에 배가 이렇게 창자가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까마우진 한쟁이 새가 여기서 앉아서 금붕어를 이렇게 잡아먹다가 날아가고 그래서 이처럼 나무를 요런 식으로 심어가지고 금붕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련도 심고 금붕어가 그늘막이도 되고 보호막도 되고 이렇게 수련도 심고 행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방 이게 바로 행두나무인데요. 아, 이게 봄에는 꽃이 하얗게 피지만 열매가 열렸을 때 정말 그 동그랗게 빨간 열매가 정말
소녀들의 입술처럼 예쁘죠. 마치 빨간 벌레들이 막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아, 이곳은 치자 나무입니다. 아, 하얗게 치자 꽃이 피면 그 향이 너무나 진짜 아름다워, 너무너무 그 향이 좋더라고요. 네, 향이 굉장히 또 멀리도 가. 네, 이 필백나무 다 아시죠? 그 제주도에 이런 필백나무 숲, 네. 그 삼나무 숲이 많은데 이 잎이 이렇게 납작한 곳에서 보면 이게 바로 필백입니다. 납작할 참. 그리고 가시처럼 좀 이렇게 칠링이 있는 그런 그 나무, 그게 바로 삼나무입니다. 네, 이게 바로 백년초입니다. 아, 백년초 이거 잎을 따가지고 키면 이렇게 벌써 많이 크네요. 이 백년초의 생명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아무데나 이렇게 던져놔도 그곳에서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예, 아주 잘합니다. 잘 번집니다. 그리고 무슨 열매인지 아시죠? 예. 아이고, 벌써 보니까 이렇게 또 무화과가 주렁주렁 열었네요. 이게 참 그 꺾꽂이가 잘 됩니다.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심어 놓으면 아주 잘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매를 아주 많이 이렇게 엽니다. 이렇게 이게 특히 이 여름 되면 이제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서 이렇게 열매를 주렁주렁 여는데 뭐 여름철 간식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예. 이게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꽃이 다 떨어져서 그런지 열매를 그리 많이는 못 맺는 것 같아요. 지금 또 단감나무가 하는 열매예요. 정말 동백나무가 정말 열매가 엄청 열었습니다. 아, 정말 이 제주도 곳곳에 가면 이런 꽃들을 여러분 많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사철 채송화 또는 또 송엽이라고 합니다. 이 식물도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심어두면 아주 잘 삽니다. 그리고 이 식물은 너무 이렇게 물을 자주 주거나 습하면 줄기가 이렇게 썩어버려요. 그래서 자주 물을 주지 않습니다. 아, 이게 제주사리를 인생 이막의 로망이라고 또 그러기도 하는데요. 정말 이거 해도 끝이 없는 일이 이 제주사리인 것 같습니다. 예, 조그마한 저희들은 숙소를 하는데요. 이 숙소 주변에 꽃과 나무 또 예, 텃밭 가꾸고 예, 풀 뽑고 잔디 예, 풀 뽑고 주변에 나무 이 조경하고 뭐 하는 게 예, 만만치 않네요. 하루하루 예. 정말 그 아파트 속에서 편안하고 안락함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분들은 정말 이런 그 자연에서의 그 전원 생활 또 제주살이 시골살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이막을 생각하고 전원 생활을 꿈꾸신다면 한번 그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꽃과 이 나무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텃밭을 가꾸고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면서 땀 흘려서 일하면서 이런 어떤 소박한 이런 인생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어울릴지 모르지만 정말 그 아파트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백화점 쇼핑 다니면서 편안함을 그렇게 추구하시는 분은 시골 전원 생활이 과연 적합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이 보랏빛 맹문도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보랏빛 엽서에 예, 이 백이롱이고요. 백이롱이 이 색깔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펼치면서 이게 자세히 보면 정말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여러분 그 나태주 시인의 또 시가 연상이 되네요. 뭐 모든 꽃이 다 아름답지만 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란 시 아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예, 참. 제 아내 나타샤가 꽃과 나무를 좋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는데요. 어떻게 보면 때로는 제가 좀 마음이 짠합니다. 너무 그 제주도 와가지고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되게 좀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꽃을 예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아, 금방 참 그 김창옥 씨. 김창옥 강사가 참 멋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꽃이 아름다운 것은 내 안에 꽃이 있기 때문에 꽃이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꽃이 있죠? 아, 정말 칸나가 많이 폈습니다. 예. 저기 이걸로 숙소 앞인데요. 그 여기 공터에 또 주차도 하기도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또 빈 소주병하고 뭐 쓰레기 이런 걸 갖다 버려서 제 아내 타샤가 이렇게 칸나하고 이렇게 서강 씨앗을 뿌려서 이렇게 예쁘게 꽃밭을 갖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보니까 많이 예쁘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참 예쁘게 폈던 수국도 서서히 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로즈마리인데요. 아주 이 향이 독특하죠. 향이 아주 독특한데 이 향을 가지고 예, 말려서 차를 끓여 먹기도 하고 또 고기 구워 먹을 때 예, 조금 옆에 나오면 예, 잡내 고기 냄새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 바로 이 제주 돌담은 저희들이 제주도 이주해서 직접 동네 주민들과 하나 둘 이렇게 돌을 놔서 직접 쌓은 제주 돌담입니다. 어느덧 제가 6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잎기도 하나씩 피고 정말 이제 아름다운 그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 보면 위에 나무가 굉장히 이제 많이 자랐는데 정말 이 나무가 정말 불과 한 3-4년 됐나요? 이게 이제 광나무인데요. 아, 정말 굉장히 그 병충해에도 강하고 또 성장 속도도 빠르고 이 자기가 이렇게 조경을 원하는 대로 가지를 치기를 해서 다듬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주 광나무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도 그 울타리 같은 데 광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경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이렇게 하얗게 꽃이 피고 까만 열매가
열리는데요. 그 열매는 굉장히 우리 몸에도 굉장히 좋은 약재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그 뿌리로서 잘 번지고 생명력도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병충해도 강하고 예. 아주 번식력도 아주 뛰어난 그런 화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바로 이 나무도 제가 직접 심은 광나무인데요. 정말 한 30cm 정도 크기의 광나무를 이렇게 심었는데 불과 한 3-4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주 이걸로 울타리에 이 나무를 쭉 심어서 이게 조경을 이렇게 쭉 제가 다듬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아름다운 나무로 크면 또 그늘도 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노랗게 서광이 이렇게 폈습니다. 이 서광에는 루테인, 예, 우리 눈에 아주 좋은 루테인 성분이 많아서 이 꽃을 말려서 차로 끓여 먹으면 우리 눈 건강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나 이런 유럽 지방에서는 이 서광의 꽃을 말려서 차로 이렇게 많이 먹기 때문에 안경을 낀 사람이 적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 금자나 서광을 여러분도 말리셔서 차로 한번 쭉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꾸준히 드시면 눈 건강이 좋다고 하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요 꽃이, 예, 여러분, 보랏빛 이 꽃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 꽃이 방아 꽃입니다. 예. 이제 경상도 지방에서는 추어탕 같은 거 뿌릴 때, 그 방아를 뿌리고, 일종의 이제 허브인데요. 예, 잎을 말려서 차를 끓여 먹어도 좋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전 부칠 때 넣어도 굉장히 향이 촉촉해서 맛있습니다. 바로 요 길이, 오른쪽 요 길이 원래 10분 코스가 지나가는 길인데요. 내년에는 제가 이제 씨앗을 오른쪽에도 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래 10분 코스 이렇게 쭉 지나가시면 좌우에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보랏빛 방아꽃이 있는 길을 이렇게 한번 제가 걸어가시면서 몸과 마음을 치유받는 그런 힐링의 기분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열심히 제주 이걸로 정원 가꾸기 한 다음에 이렇게 점심입니다. 소박한 밥상인데요. 이웃집에서 준 단호박과 토마토가 소박한 식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이런 식사가 7성급 호텔 뷔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네, 요즘 연일 계속 폭염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